현재 오봉산에서 한 4시간 반 빡세게 산행하고, 오늘 또 운전 7선당 올라가니까 엄청 힘드네요. 야, 보통 힘든 게 아니네. 야, 아, 오늘은 바람 많이 불겠죠. 아, 어제 임실 오봉산에서 밤에 얼마나 바람이 불던지 아침에 이렇게 운행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일 운장산에는 바람만 안 부르면은 아, 운행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이제 3분의 2 지점 왔네요. 마지막 힘도 코스 3분의 2 지점 남았습니다. 야, 근데 제법 단풍이, 아, 이곳까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고산지대 올라오면서 단풍이 좀 많이 들기 시작했네요. 아, 좋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바람만 안 불어진다면은 운해가 좀 낄텐데. 친구야. 그 친구 중에 되게 영리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때다 벌고 되게 잘 돼. 여기 약해. 아니면은 나무 풍성하게 갖다 끌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매주 그냥 가니까, 막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매주 가니까 그냥. 야, 아주 잘하시네. 무슨 회사에? 풍경화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와, 대단하게. 혼자 어디 저녁에 안, 네, 세 잔 먹었나? 코데리. 예. 아우, 진짜 맛있는 냄새 나다. 어우. 구셰프에요, 구셰프. 셰프님이 한 요리 해요, 또. 야. 기분이지, 요리 못해. 아유, 한참 공기 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좋아. 왔는데 뷰는 내 자리에 제일 좋네.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으신데. 그래서 한 시간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거기 어렵잖아요. 저희? 네, 한 시간 왔더니. 아니, 선생님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 본 눈썰미가 틀리시지 우리랑 또. 저기 계신 분들이 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칠 데 있어요? 저기 바위도 있는데, 저기도 칠 데 있는데. 저는 그냥 바위 위에 그냥 막 아, 쳐요. 저기다 타프 치고 저기 좀 주시네. 근데 에어매트리 없으면 못 자요. 그렇죠. 배겨서. 네. 에어매트리 있으면 균형을 딱 잡아주니까 자는데. 비싼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사장님? 비싼 거. 야, 저 먹는 거를 참. 아니, 먹는 걸 잘해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혼자는 그냥 귀찮으니까 얼렁 먹고 그냥 자지.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일산 주식 분야 간단하게 먹고 그냥 자지. 형 지금 크리에이터야 지금 영상 찍고 계셔. 맞죠 사장님? 크리에이터야. 상관없어요. 네, 자를 거 자르니까. 어렵지 않은 산이야. 야, 초반에 좀 힘들어. 여기서 고바인데 해서 아우 박 좀 배고 올라오니까 엄청 힘들어. 어때? 아, 네. 하나 열 더 쉬었나 봐. 그 지나가도 안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와봐라. 네, 와이퍼를 꼬시고 있습니다. 같이 달려. 뭐 갑자기 바람 불잖아요 또 밤대리가. 아. 이 텐트 덜렁덜렁해네. 네? 텐트가 덜렁덜렁해 바람에. 배랑을 넣어놓으니까 나는 암지. 예전에 그림산 선배님이 응 봤었어. 어디 하나? 아, 그림산 가려고 이렇게 공보 찾다가 유튜브에 그림산 내가 올린 거 뭐 올리셔가지고 그때 한번 봤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구나. 아 저는 아니에요. 아 그림산 올렸어. 와 그림이네 해가지고 투구봉에서 안 주무시고. 어 네. 맞아 다 하시네. 뚜구방 바로 밑에서. 반가워요. 구독을 해줘야지. 구독이랑 좋아요를 해줘야지. 구독 했겠죠. 아, 내 거 보셨네, 그림산. 근데 어떻게 하셨대요? 네? 어떻게 하셨어? 얼굴을 보고 하셨나? 얼굴이? 네, 얼굴이랑 목소리가 좀 기억이 나. 아, 그래, 맞아. 목소리도 기억이 나. 아시네. 그림산 거. 구롭도 전반주에 2박 3일 갔다 왔어요. 어디요? 구롭도. 아 구롭도 2박 3일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도 좋은데 거기를 2박 3일씩이나 있으실 수가 있나? 거기 덕적소에서 배 타고 갈아타고 들어가요. 내가 다섯 번째 들어갔거든 여기. 그래서 1박 2일 날 맨날 가면은 아쉬워가지고 대부분의 유튜버나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개머리 능선으로 비박하고 와요. 근데 그거 반밖에 안 본 거예요. 아. 네, 갔다 오면은 그 토끼섬을 물 때마다 들어가야 돼요. 아. 거기도 갔다 와서. 아, 거기 물이 빠지나 보죠? 그죠. 아, 걸어서? 구릅도 안에 들어가면은 섬이 또 하나 있어. 물이 빠지면 걸어 들어가. 비싸니까는 물이 이제 오래 갔으니까. 다섯 물에서 열한 물 되면은 물이 빠져요. 들어가면은 해식 동굴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유튜브 올렸어, 지금. 첫번째. 그리고 유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올라가면 구럽도 전경이 쫙 보여. 전체가 나와. 개머리 동산은 가을에만 있고 스크롤 폈을 때가 있고. 토끼산이요? 토끼섬. 토끼섬. 이거 2박 3일 해가지고 풀코스로 다 돌았죠. 지금 8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문장강산에 와가지고 서봉이 있는데 어우, 바람이 꽤 불어요. 아 여기 와가지고 구독자님들도 뵙고 그래가지고 소주 한잔 하느냐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합니다. 아, 바람 상당히 불어요. 아, 반갑네요. 여기 와서 구독자님도 만나 뵙고. 내일 아침에 이제 우레가 낄 것 같은데, 어우, 바람이 변수예요. 지금 바람 상당히 붑니다. 제가 임실에 그 오봉산에서 1박을 하고 운정산으로 넘어왔거든요. 여기 다시 1박을 다시 하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우레를 기대하고 왔는데, 날씨는 좋아요. 바람만 안 불으면 있는데, 바람이 변수이긴 합니다. 근데 일찍 잠자리 들고 내일 아침에 다리 뱉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 됐습니다. 8시가 다 돼가는데 같이 백패킹을 했던 그 일행들은 전부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숙소라도 아침에 일찍 해먹고 텐트를 말리고 늦게 가서 내려가려고 식사를 끝내고 지금 차 한잔하고 있습니다. 다들 시끌벅적지근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다 떠나고 혼자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말리고 서서히 내려가도록 9시 됐거든요. 아, 운장산 그 서봉 정상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10월 연휴를 맞아가지고 임실 오봉산에서 한 4시간 반 산행하고 바로 또 운장산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또 1박 2일 4시간 산행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도 역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운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별이 아주 총총히 떠가지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정상부에 보니까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제법 정상부에는 어제 단풍이 제법 보기 좋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는 날씨가 어제 추워가지고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는데 그래도 침낭 속에 들어가 자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추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운장산 그 정상에는 많이 단풍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보기도 좋고. 아침에 저 운해가 좀 없어서 이제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 8명의 백패커들은 다 하산해고 제가 제일 나중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민동산에 1박 2일 백패킹 가거든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민동산에다 빛나 보러 가겠습니다.